공관위에서 공직후보자 기초자격시험 PPAT의 시행세칙이 완성되었습니다. 최종 확정된 PPAT의 시행방안은 최고위원회에서 예고했던 것보다 더 강화된 형태입니다. 상대평가 대신 절대평가를 통해 절대적인 의정활동 능력을 평가하게 되었습니다. 사전에 검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당일 선거구 3회 이상 출마하여 낙선하신 분들 공천 배제 사유 대상으로 들었습니다. 이분들이 해당 행위를 한 것처럼 이렇게 배제 대상으로 함께 얘기했다는 것 자체가 일단 충격이었고요. 우리 당원 당규를 다 뒤져봐도 이런 배제 대상은 없습니다. 더 나아가서 이거는 위헌 위법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. 이런 엄청난 일을 최고위와 상의하지 않고 했습니다. 2018년 수도권 이런 험지 등에서 후보가 없었습니다. 중앙당에서 요청을 해요.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면서 당을 위해서 헌신해서 나가서 다 떨어지셨습니다. 120명이 넘는 그 도의원들 딱 한 분 됐어요. 한 분. 우리 당원들 식구들 특히 험지에서 고생하시는 사람들 그 배신감 느끼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.